최고의 뮤지션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 경쟁을 하는 자리에서 우승한 거니까 진짜 네.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니 이렇게 우승을 하고서 고향에 현수막이 크게 걸렸대요. 그 깜짝 놀랐어요. 그 뭐라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쇼미더머니 전국 탑 남구의 아들 래퍼 조광일 우승 축하. 광일 씨 고향이 어디예요? 저 광주광역시입니다. 아, 이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겠어요. 그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. 이제 와서 받자마자 이제 그 광주의 사투리로 이제 그대로 네. 해줘봐. 뭐라 그러셨어? 뭐면 너 이제 큰일 나버렸다. 너 이제 너 이제 아빠 전화 불러갔거니 이제 한번 사인 대차게 해야 된다. 아, 속사포로 꽂으시고 뚝 끊고. 근데 광일 씨가 약간 좀 남다른 분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승 상금을 또 기부를 하셨대요.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. 아니 충분히 박수 받으면 일이고요. 근데 기부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다면? 일단 제가 뭐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음악으로 좀 큰 돈을 벌면은 기부를 네네.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전에 한번 기부를 했었는데 기부를 하고 나서 한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. 형 뭐 광일이 형 광일이 오빠가 이렇게 해주신 기부로 잘 살고 있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네, 추위를 잘 견디고 이런 거를 제가 그걸 받자마자 한 30분을 멍 때리면서 봤거든요. 네, 그 알 수 없는 뭔가가 따뜻함이 느껴져서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좋은 일 하셨다. 네.